김무성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선거 때마다 통합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통합, 이건 성공된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통합은 성공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지면은 다음 대선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좌파 연립 정치 세력이 상당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완전히 망조가 들게 만들어야 그때 가서 국민들의 장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둔 통합이 절실하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 박형준 교수께서 정치 전문가 학술적인 이런 도입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현실입니다. 장외 세력이 주도한다. 이거는 성공된 예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현실이고 현재 정치에 있는 살아있는 정치인들이 이 통합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장외 세력, 나라를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뭉치는 장외 세력이 장래에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현재 각 정치 세력들 중에 리더들, 황교안, 유승민, 안철수, 그 다음에 흔히들 거론되는 대권 주자들은 이 애국심을 가지고 통합을 주도해야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둔 우파들의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에 의한 승리의 기득권은 그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서의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치 리더들의 기득권 없는 경쟁에 의한 대선 후보 선출이 다음 대선의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엉 잡는 게 매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없앤 상황에서 결국은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오랜 정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그러한 방법론을 먼저 화두를 던졌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당이 뭐 다른 우파 정치 세력보다 월등히 큰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기득권을 없애고 제3지대 통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우파 정치 세력들이 한국당 기득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안 들어올 게 뻔하죠. 그래서 베이스는 여기에 정하고, 울타리는 허물고, 그 방법으로는 공천 제도를 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가서 페어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공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떠한 계산을 해보더라도 상향식 공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경험입니다. 당명 바꾸는 건 당연히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진행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 통과가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정당 체제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제1당, 2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제1당의 이중대, 예를 들어 비례민주당, 또 비례한국당, 이러한 정당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좌파 연립 정치 세력들이 장기간
우리나라 정치 세력을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노력과 또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저지하는 노력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